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써야 하는 이유 네 가지. 자, 첫 번째. 요새 광고 보니까 타이어에 불도 들어오대. 그게 바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니야. 전기차 전용 타이어. 전기차 전용이 따로 나오나? 아이고, 그럼. 이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몇 개가 있거든. 배터리 많이 팔리고 충전하는 기계도 많이 팔리잖아. 그게 못지않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일반 내연기관 차고 전기차하고는 특성이 다르니까 타이어도 다르게 써주는 게 좋거든.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써야 하는 이유 네 가지로 나눠서 내가 설명을 할게. 첫 번째, 타이어라고 하는 녀석은 지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이 타이어마다 다 달라. 그 하중을 넘어서서 타이어가 고속으로 움직이게 되면 찢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엄청 위험하거든. 일반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 있잖아. 이 두 차의 무게가 무지막지하게 다르다. 그럼 얼마나 난다고? 실제 사례로 얘기를 해줄게. 아이오닉 5하고 소나타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460kg가 아이오닉 5가 더 무겁단 말이야. 차는 작은데 배터리 때문에. 그러니까 소나타에 있는 타이어를 사이즈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아이오닉 5에 끼웠어. 타이어가 얼마나 많은 하중 스트레스를 받겠냐 이거지. 두 번째, 내구성. 자동차 경주할 때 보면 하다가 갑자기 삐 출발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내연기관은 출발할 때는 힘이 제대로 안 나와. 그런데 전기차는 말이야, 엑셀을 딱 밟잖아. 그때부터 최고 토크, 최고로 끄는 힘이 출발할 때부터 나오거든. 그러니까 타이어 입장에서 보면 엑셀을 밟자마자 바로 힘이 막 바퀴로 확 전달이 되니까 뭐가 더 빨리 닳겠냐 이 말이지. 전기차 타이어가 빨리 닳을 수밖에 없는 거다. 세 번째, 전기차는 같은 양의 전기 가지고 조금 더 멀리 가는 게 유리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바로 타이어거든. 각각의 타이어마다 구름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 타이어가 지면을 밟고 갈 때 얼마만큼의 마찰력이 생기느냐, 이걸 구름 저항이라고 하는데, 오래 멀리 가려고 그러면 마찰을 적게 하면 멀리 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를 어떻게 하면 구름 저항을 좀 더 줄일까. 아니, 구름 저항이 뭐 적어졌어. 그래서 뭐 멀리 가. 안 쓸 수도 있잖아. 제동거리가 쫙 늘어나는 거 아이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포인트. 구름 저항이 작은데 토크가 세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헛돌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헛돌지 않게 하려면 마찰력을 높여야 되는 거야. 끈적끈적하게 잡아줘야지. 근데 그렇게 잡으면 전비가 떨어지잖아. 구름 저항이 커지니까. 여기에서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게 이게 어려운 기술이란 말이지. 현대차에서 밝힌 거에 의하면 구름 저항이 1.0 감소할 때마다 총 주행 거리가 5% 정도 늘어난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구름 저항이 6.5 정도 돼. 근데 아이오닉 6를 넘어오면서 주행 거리 늘려야 되잖아. 구름 저항 값을 6.5에서 5.9로 낮췄단 말이야.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다 이 말이야. 마지막 네 번째, 소음. 이거 중요하거든. 그냥 일반 가솔린 차 타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바닥에 소리가 올라오잖아. 샥. 그 소리가 타이어 소음인데 그래도 내연기관 차는 좀 나은 거야. 내연기관에는 엔진이 돌잖아. 엔진이 도는 소리하고 타이어가 내뿜는 소리가 서로 상쇄가 되면서 나머지 소리만 우리 귀에 들린단 말이야. 그런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 굉장히 조용하잖아. 그렇단 말은 타이어가 돌면서 나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100% 다 내 귀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보다 무조건 조용해야 된단 말이야.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휠에서 분리해가지고 안쪽을 딱 보면 타이어 안쪽에 흡음재가 추가로 이렇게 붙어있어. 패드처럼. 이게 바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써야 되는 이유 네 가지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있잖아, 요즘에 출시돼가지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파는 그 차에는 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붙어서 출고가 되고 있거든. 시장 조사 기관 SNE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올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어쨌든 배터리가 있는 차들, 그 차들이 한 974만 대 정도 되는데 2025년이 되면 2172만 대, 2.2배나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차가 2.2배 더 팔리게 되면 타이어는 따라서 팔리겠지. 국내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 규모를 프리시던스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번 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400억 달러 시장 규모였는데 2030년도가 되면 1616억 달러, 4배나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 시장 괜찮네 그거. 아, 그럼 우리 동네에 보면은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게 싸고 원가도 얼마 안 하거든 그게 사실. 근데 그게 아니야. 올해 타이어 제조업체들 실적을 봤는데 매출은 늘었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 이유를 살펴봤더만 타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고무잖아. 천연고무, 합성고무, 요거 단가 올라가고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 그런 원재료값들이 다 올라가 버려. 게다가 말이야, 타이어를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야 되는데 해상 운임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들이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줄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묘책이 뭐냐, 바로 앞으로 커져가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이다 이 말이지. 네가 방금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이유가 다 타이어가 비싸지는 이유들이야. 알고 보면 그렇긴 하지. 이거 누가 쓰는 사람
사람 있나 이거? 있다니까. 오히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고부가 가치 시장인 게 미국 블룸버그에서 아이오닉5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말이야. 그 중에 5분의 4는 일반 기본 사이즈보다는 큰 타이어를 원하는 거야. 큰 휠. 뿐만 아니라 전기차 브랜드 다른 게 뭐였냐면 폴스타라고 하는 게거든. 폴스타의 그 소유주의 3분의 2는 기본 19인치 휠을 딱 끼워줬는데 아 이거 나 싫어. 20인치로 키우는 거야. 타이어도 그게 맞게끔 커져야 되거든. 작은 것보다 큰 게 더 비싸고 부가가치를 많이 남길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 타이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 물량도 많아지겠지만 사이즈도 커지면서 개당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놓칠 수 없는 시장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이다 이 말이지. 확실히 전용템이 있으면 그냥 전용템 쓰는 게 맞아. 아 그럼 맞지. 자, 내 전용 짠이다. 술 좀 따라 봐.